하나, 둘, 셋, 넷. 하나, 둘, 셋, 넷. 혹시 그 관능 천명이랑 병장 이마은 목적지 좀 그 부산이야. 저는 강원도 삼척에서 군 생활하고 있고 지금은 박급포 분대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그 08시 5분 서울 동부 버스 하나 끊으려고요. 처음 입대했을 때 다들 신기하게 쳐다봤어요. 하나 남았어요. 외국이 있냐고 놀랐다고. 카투사가 파견 온 거 아니냐고. 처음 영점 받았을 때는 진짜 충격과 두려움이 확 몰아왔어요. 입영에서 이제 지금의 병장까지 지금 생각하면 이제 저한테는 기회이자 저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고 많이 무뚝하고 내성적이었는데 군 생활하다 보면서 이제 저들하고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좀 성격도 이제 밝아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그 천안 제일 빠른 걸로 11시 40분이요. 네, 그 하나 해주세요. 네. 저희 초등학교 또래 나이 때는 저 같은 경우는 놀림 대상이 되었고 남을 원망한 것보다 저 자신이 좀 많이 힘들어했어요. 왜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냐, 내가 왜 이렇게 관심을 받고 남들보다 왜 관심을 받고 살아있냐. 저는 아시아 공동체학교를 졸업하고 저한테 맞는 또 다른 학교, 대안학교인 온세미 학교에 들어갔습니다. 일반 학교에 들어가면 또다시 저의 이국적인 외모 때문에 놀림받을까봐 대안학교를 선택하였습니다. 이 시간까지 2시간 보고 이후에 와서 확인되지 않고 나가시면 되세요. 불편 없으시면 네, 감사합니다. 네. 홍대미에서는 6년 동안 많은 것을 활동하면서 경험을 쌓고 20살에 요리 전문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. 2학년 1학기에 군 영장이 날라와서 2017년 11월에 군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. 오늘 독립기념과 온 이유는 뭐 진짜 이유는 따로 있겠지만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선배 전들의 다시 인터뷰 안 돼요. 독립기념관에 가면 안내 책자와 스탬프 책을 주는데 이제 그걸 이제 2시간 동안 이제 돌아다녀서 문제 풀고 스탬프 찍으면 휴가 하루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네, 인사 한정돼 내시면은 네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그 부산 가는 티켓 흘러오는데 제일 빠른 차가 몇시? 어렸을 때는 이제 너의 나라로 돌아가라. 네가 왜 여기 있냐. 안 좋은 시선이 많은데 대한민국도 이제 다문화 사회로 정착돼가지고 점점 사회적 인식이 바뀌면서 이제 외국인이나 저 같은 혼혈인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. 그때부터 이제 더 긍정적으로 이제 잘 받아들이고 있고 오히려 저는 이게 더 저한테 온 기회자 아니면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 마지막 역 부산역 내리실 분은 오른쪽입니다. 고맙습니다.